약간 이거 그 제목이 풀보이드인데 바꿔야 돼. 풀복치의 모험. 뭐만 하면 죽어. 이런 도트풍의 약간.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풀보이드입니다. 저번에 유튜브에 데모 플레이 한거 올렸었는데, 이번에 스팀에서 정식 출시가 됐어요. 한번 끝까지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WASD 스페이스 상황작용. 어? 도입부부터 다른데? 갑자기 이제 외계 생명체가 침공을 한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게임 요즘 나오는 최신 게임들은 용량이 막 진짜 많게는 50기가 이러잖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용량이잖아. 이거 50메가임. 여러분들 사진 한장 용량과 같아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당연히 죽겠죠? 자, 왼쪽으로 가봅시다. 데모 때랑 지금 플레이 루트가 같으니까 데모 때까지는 스피드하게 가자고. 저의 그첫 리액션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데모 영상을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점프. 안 죽고 최대한 스피드하게 가볼게. 이렇게 넘어가서 기어서. 야, 근데 도트 진짜 잘 찍었다. 나 이런 감성 너무 좋아. 우리 장작분들도 좀 이런 스타일의 게임 좋아하지 않아요? 스페이스! 여기서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아, 저 머리에 뭔가 끈 같은 게 연결되어 있는 인간 실루엣에 들키면 그냥 고발자 역할을 하나 봐. 어? 뭐지? 아, 밖에를 보고 있을 때 지나가면 안 되는 건가? 여기 쓱 와가지고 이렇게 딱 쳐다보거든? 여기서? 뭐? 에?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데모랑 좀 다른데? 아, 이번엔 그냥 빠르게 가보자고. 달려. 아, 뭐지? 달리면 되는 거였구나. 게임이 좀 그렇네. 자, 올라가고, 여기서 앉아! 그럼 얘가 손을 짭! 뻗고, 다시 내려가요. 점프? 내려가고. 뭐야?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숏! 숏!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고요. 점프. 약간 이거 그 제목이 풀보이드인데 바꿔야 돼. 풀복치의 모험. 뭐만 하면 죽어. 이런 도트풍의 약간. 이런 도트풍의 유명한 게임 있었잖아. 옛날에 고전 게임. 페르시안 왕자. 페르시아 아니냐, 페르시아 아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오른쪽에도 감염된 인간이 있어. 감염은 됐어도 호캉스는 제대로 즐기고 있네요. 역시. 그 인간 특유의 나태 유전자가 벗어날 수가 없어, 그거는. 감염이 돼도. 잡고, 밀어. 한번 더. 올라가. 점프. 아니, 진짜로 호캉스 즐기고 있는데요?
아, 이게 혹시 그건가? 저게 약간 외계인한테 지배된 게 아니라 VR 기기 같은 거를 꽂는 순간 감염이 되는 거지. 이제 벗지 않고 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매트릭스처럼 다 가상 공간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꿈이야 점프. 어이구. 와, 부실공사 만세. 잠깐만, 나 이 말 데모에서도 했었던 것 같은데? 부실공사 만세 만세 만만세. 아, 데모 때에도 VR 얘기했었냐? 야, 대박이다. 어떻게 멘트가 하루하루 똑같아. 뇌가 리셋되나봐. 완벽. 그 다음엔? 오른쪽으로 점프. 작동이 안 돼요. 불이 안 들어와 있죠. 이제 이걸 작동시키고 호잇. 엄마야, 뒤지는 줄. 도움 닫기. 과거 회상. 야, 우리 이번엔 저 피자 가게를 털어볼까? 그런 날도 있었지. 세계가 멸망한 것 같은데 전기는 다 잘 들어오네. 되게 좋다. 여기서 요거를 밀어. 아, 이를 꾹 누른 상태에서 상호작용하면 계속 연속으로 미네요. 여긴 뭐지? 들어갈 수 없어요. 괴물 나올 것 같은데?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괴물은 아니고 개네. 어이구, 살았다. 여기에서 하수도로. 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아? 나 오른쪽 아직 안 봤는데. 아니,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부터 갈까? 어? 아, 여기서 가까이 다가가면 걔한테 물린다, 그지? 아닌가? 아닌 듯? 뭐야, 사람이 묶여있는 것처럼 보여, 실루엣이. 여기로 가면은 물살 때문에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기억나. 저기 왼쪽에 지금 좀 더 갈색인 바닥이 있잖아. 쇠창살 저거 밟으면 떨어지거든? 점프. 엄마. 이제 여기서 하수도를 통해서 들어가면 으 더러워 씨. 어! 생각보다 주기가 빠르군. 스팀 냄새. 세일 중이로군. 어? 이 드립을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삐빅 정상입니다. 저 달려오겠는데? 어어어어, 난 너무 느려요.
점프! 아, 살았다. 아, 팔 힘이 얼마나 좋은 거야, 주인공. 잔다. 내려오고. 내려. 오케이, 물이 꺼졌죠? 아니야. 멋. 내리고. 달려. 그렇지. 오, 뒤질 뻔. 이렇게 하면 꺼지나? 오! 똑똑한 플레이! 한 번에 통과. 끄고. 점프. 아우, 야, 떨어질 뻔 했네. 야이씨, 이대로. 지금이야? 지금? 와. 스팀 냄새. 이것은 할인의 냄새. 어, 그만해! 한 번에 떨어지면 제 정강이 뼈가 아작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번 걸쳐서 내려가고요. 오른쪽에 로봇 있는 거 확인하고요. 뭔가 지지직거리고 있네요. 외계인이어도 물에는 취약하구나. 으아씨! 점프. 지금 왼쪽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창문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걸 열면 잣대요. 이건 뭐야? 해킹 스펙에? 어? 야, 우리 이거 엔딩 본 다음에 죽으면 한 잔 컨텐츠 찍어도 되겠다. 그지? 곳곳에 죽음이 다 도사리고 있잖아. 만취 상태로 끝나겠는데, 근데? 자, 이제 열면 돼요. 물이 왼쪽으로 다 빠졌으니까. 어우, 축축해. 그럼 여기에서 이걸 열면은 또 물이 부악 하고 나오는 거야? 열어봐야지. 어우, 습해. 어우, 축축해. 자, 여기로 들어가서. 이번엔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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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퍼즐이 아주 이지하구만. 점프. 어? 오, 뜨거워. 할인당해 버렸다. 지금 빨리 점프. 으아씨. 큰일 날 뻔했네. 요걸 끄면 첫 번째가 꺼지고, 요걸 끄면 두 번째가 꺼지고, 요걸 끄면 세 번째가 꺼지는데, 그 꺼져 있는 속도가 다르네요. 그죠? 두 번째가 가장 길고, 세 번째가 그 다음이고, 첫 번째는 끄자마자 바로 꺼져버리니까, 내리고, 바로 가면 뒤지네요. 다시 올라가고요. 어쩌라는 거지?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이렇게 내린 다음에 바로 점프! 오른쪽에 무슨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 찰컥 하고? 그냥 갔으면 난 죽었다. 위로 뭐한 다음에 이걸 틀면 고장나버리죠? 바로 꺼주고.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고요. 이쪽에서 문으로 들어가면 로봇이 아주 잘 고장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허접한 에일리언들.
어떻게 해야 되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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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기 이렇게 실행해볼까? 끝? 뭐야 이게? 그래 고장났군. 축하해. 뭐야 이런 허접한 외계 기술 문명에 우리가 당했단 말이야? 아니 내가 봤을 때 이 로봇들은 외계에서 온 게 아니라 지구에서 만든 건데 이제 VR 기기에 다 인간들이 잠식당해가지고 로봇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 아닐까. 하나 둘 셋 레버 만지고 같이 가면 되지 않을까? 저 친구가 건드린 레버는 무슨 용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왔으니까 됐고요. 얘는 뭐 어떻게 해? 왼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으렴. 나 건드리지 말고. 걸렸는데? 잠깐만 잠깐 여기 막다른 길이 어디야? 근데 어떡하지? 세 번 움직이고 상호작용 해서 시간을 끌자. 아 조짐 그게 아니었어. 저 개구멍 있잖아 저거를 로봇이 뜯게 해야 되네. 거리로만 봤을 때는 아마 오른쪽으로 여섯 번 정도 가서 뜯어야 될 것 같은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정확해. 야 진짜 미쳤어. 눈대중 무슨 일이야? 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때 빠르게 쫓아오는 거 아니지? 아, 부금 너무 무섭다. 아휴. 이거 뭐 어떻게 이쪽으로 밀어? 아, 이거 당길 수도 있나 보지? 어, 좋아. 그리고 점프. 응? 뭐야? 점프해서 넘어간 다음에 밀어. 여기서 점프하면 잡히나? 어 됐다. 뭔가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위쪽에 파이프가 있거든? 잠깐 이 파이프가 왜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네. 방금처럼 상자를 밑으로 떨궈서 가거나 여기에서 상자를 당겨서 여기서 이렇게 파이프를 잡거나. 저는 지금 좀 돌아서 왔네요. 지금이야? 오세. 아, 그. 야, 죽으면 한 장 컨텐츠 찍으면 난리 나겠다 이거. 피지컬 게임이라. 지금이야? 아, 이러면 안 오는데. 어, 오네? 좀 빨리 틀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알아서 오네요. 오메안 에일리언. 잠깐만 이게 뭐야? 여기까지가 데모의 끝이었니? 여기서부터 완전 처음 보는 장면인데? 어치브먼트 스톤 디그니티. 스톤 디그니티 도전 과제를 달성했어요. 오케이 이제 본편 시작입니다. 우후 가자! 와 분위기 죽인다 진짜. 어? 야! 놀래라. 어? 뭐지? 뭐였을까? 야 근데 확실히 지금 이 장면을 보고 난 확신했어.
건물 안에 머리 연결되어 있던 애들 다 로봇이야. 사람 아니야. 안드로이드야. 근데 안드로이드가 지금 세상을 지배한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알았냐면 지금 전철 운영하고 있는 저 운전장이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잖아. 그리고 로봇이잖아. 아까 그 둠칫둠칫도 로봇이었을 거라고. 근데 로봇이 춤을 춰요? 그건 좀... 모르겠네. 어? 이제 여기로 갈 수 있구나. 이거 뭐야? 오! 한 잔의 여유 정도는 그래. 사람이 어떻게 계속 도망만 다니겠어. 그지? 좀 쉬는 시간도 있어야지. 화장실 잠깐 들러서 쉬도 좀 싸자. 와, 분위기 대박. 오. 쉬어야 돼. 진짜 쉬싸네. 이게 되게 다양하게 상호작용이 돼서 되게 좋다. 엄마, 이번엔 지하철을 탈 거예요. 엄마와의 추억. 어릴 때부터 아주 싹수가 노랬구만, 주인공이. 여긴 무슨 건물일까? 오. 애들이랑 같이 놀았던 겨? 보육원인가? 해킹할 수 있는 데가 있군요. 오케이. 보육원 같진 않아. 아, 근데 무슨 실험실이네. 저걸 꺼내는 게 목적인가? 여기에서 아마 로봇 공학 개발하다가 이제 문제가 발발한 거지 않나. 잠깐만, 뒤로 빠지고 들어갈 수 있네? 응? 여기 건너갈 수 있네? 내려가도 되는 건가? 발판이 없는데? 전력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나 여기 갇힌 건가, 설마? 좀... 그래도 여기 올라갈 수는 있구나. 점프력이 은근히 높네. 저 왼쪽에 해골바가지 같이 생긴 건 뭘까? 당기고? 여기로 가고. 자, 다시 빻고. 자, 갑자기 이상한 점을 좀 느꼈는데. 저기에서 이렇게 넘어갔잖아. 그럼 여기는 잠겨있어? 아, 의자가 막고 있어서 애초에 가질 못했네. 오른쪽으로 안 가져요? 이 창문은 못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로 간 다음에 왼쪽을 보면은 의자가 있을 거야. 그 의자를 밀어야 돼. 그치. 나 어떡하지? 너무 똑똑해요! 여기는 뭐 없나? 솔직히 35살 처먹고 게임을 이만큼 했으면 좀 알아야 하지 않나, 이 정도는. 자, 의자를 당겨서 이쪽 창문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과거의 기억에 어떤 여 박사님이 여기에 이거 코어? 라고 하나? 가둔 거를 열어보면? 오. 엥? 가방에 들어갔어. 도우미 로봇인가? 내리면 어떻게 돼?
잠깐 있다가 다시 올라오네. 레버가? 이게 무슨 레버일까? 아, 이거 양쪽에서 동시에 내리게끔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달려! 아, 택도 없어. 너무 멀어. 이거 두 명이 필요해. 이걸 해킹하려고 하면? 아, 이 플랫포머 내에서 저 로봇을 조종할 수 있네. 실행하게 하고 같이 내려. 그렇지! 전력이 복구됐습니다. 로봇 어디 갔노? 잽싸게 내 가방 안으로 들어왔네. 좋아요. 넌 뭐니? 비키리움 올라가가지고 어항 한번 시원하게 밟아주고 넘어가서 어항 다시 한번 밟아주고 튼튼하다는 걸 확인한 뒤에 여기에서 로봇을 위로 올라가게 할 수 있어? 어? 이건 뭐지? 이거 위로 올라가게 할 수 있나봐. 그리고 왼쪽 갔다가 상호작용. 아, 오케이. 예스. 그러면은 왼쪽으로 한 번 더 간 다음에 로프를 다시 사용해서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상호작용. 유감? 응? 딱 내려가면? 그렇지. 아니 솔직히 왼편에 있는 거랑 오른편에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데 아, 판정 너무 빡빡한 거 아니에요? 제작진님? 그리고 이거 왜 열렸다가 다시 닫힘? 야 장난... 아 로봇이 좀... 벙하네 얘가. 들어갈 준비? 오, 로봇이 회수되는 것까지 정확하게 보여줬어. 뭐지? 어? 쟤 왜 계속 나 쫓아와? 이거 뭐지? 오케이. 아, 약간 그 시간차 있는 퍼즐이 되게 많다. 예, 플랫폼에 전력 안 들어와서 로봇 조종 못 하고요. 일단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으니까 왼쪽으로 갑시다. 지구 그림이 그려져 있고 위쪽에는 밀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는데 밀의 유전자 조작을 하는 그런 생명공학을 다루는 건가 봐. 여기서도 지구온난화가 로봇이다. 로봇 해로봇들의 창고인가봐. 어, 이제 점점 확실해지고 있죠? 지금 이 세계관은 로봇이 지배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점프. 상호작용? 우리 로봇 이름을 만능이로 하자. 만능이. 우리 만능이. 아, 여기로 통해 있구만. 좋았고요. 전력이 들어왔고요. 여기서는 레버가 다시 안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네요. 내가 지켜보고 있다. 너 거기 그대로 가만히 내려가 있어라. 또 올라가면 이거 모니터 부수고 이 게임도 부수고 모두 부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줄 알아. 네 번 정도 간 다음에 상호작용. 아 너무 많이 간 것 같은. 어? 정확해! 오른쪽으로 가!
방금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았어? 방금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지? 또 들렸어. 이거 되게 이상한 장치가 있네? 이게 브금이 없으니까 오히려 좀 더 몰입이 되는 느낌이에요. 브금이 없으면 되게 심...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심심해지는 게임... 있는 반면에! 브금이 없을 때 더 몰입감이 강해지는 그런 게임들도 있거든. 일단 왼쪽으로 가면 잣된다는 걸 알았으니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아, 여기 유리가 깨져서 못 가고 있었구나. 어, 이야이요, 이야이요. 어떻게 살았노? 만능이를 꺼내가지고 왼쪽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굴러 떨어지나? 어, 명령을 거부하네, 싸가지가. 그럼 상호작용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 저기 어떻게 가지? 응? 아니 솔직히 저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죽는 건 개호바지 임마. 저런 높이에서 누가 죽어. 역시 풀복치의 몸.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얘가 혹시 사다리 탈 수 있니? 왼쪽으로 두 번 간 다음에 상호작용 보자. 아닌데. 아 유리가 깨지기 전에 로봇을 보내야 되나? 로봇이 가벼우니까? 야 그럼 유리가 깨진 상태에서는 그럼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됐다. 아 진짜네? 야 유리가 깨지면 뭐 이게 뭐야? 유리가 깨지면 그럼 무조건 죽어야 돼? 아유 뭐만 하면 다 부서지네. 여기로도 갈 수 있어. 잠깐만 여기로도 갈 수 있는데 여기로도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에?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왜 징그러워? 왜 저렇게 거대한 게 여기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냐고? 맞아 지금 왼쪽으로 가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았고요. 야 이거 완전 다 외워야 되네 퍼즐을. 죽으면 한 잔 찍어버리면 그냥 바로 꽐라 확정인데? 어? 진짜 책 읽나요? 오늘은 뭐 읽지? 아 만화책 없나? 아 만화책 없네. 아 수고. 어? 들켰다. 아 이게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괜히 빨리 가려고 했다가 일 그르치지 말고. 오케이 나이스. 이게 뭐야? 뇌네 뇌. 응. 옴교에서 전도하러 왔는데 어? 여박사가 거절했네. 야! 야! 어! 어! 빨리. 아이고. 어 저기 옴교다. 건물 자체가 옴이네.
건물 참 잘 지었다 야. 밑으로 내려가서 달리고 이거 뭐지? 버튼 눌러서 열고 다시 눌러서 열고 저 오른쪽에 햄스터 같은 게 그려져 있는데? 버튼 누르지 말고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달리자. 버튼 눌러서 가면은 아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나 내려가고 아 저 잠금 장치가 작동을 아예 안 하나 보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뭐 나와? 어? 아 확실히 VR 기기네. VR 기기. 아 그러면 춤추고 있던 사람은 인간이 맞나 보다. 이게 뭔데? 아이 또 로봇 시켜가지고 전력 같이 내려야 되나 보네. 아니야 이건 세 번이면 충분하다. 내려. 제가 열렸네? 그럼 왼쪽으로 더 가면 뭐가 나오지? 아 왜요? 지? 아 내가 이겼는데 왜 졌지? 보자긴 가위를 이겨 뭐 이런 건가? 그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아이고! 이제 안전한가? 어 왜 열차 출발함? 아직도 쫓아오나 뱀은? 어 야 미친! 빨리 쫓아온다. 어? 여기 저 로봇 로봇이 빠져있어 수조에. 저 수조에 빠지면 저 로봇도 아무것도 못하나봐. 힌트 아닐까 힌트? 언제까지 날려야 열차 되게 길다. 어 여기서 내릴 수 있어요. 다시 왼쪽으로 가보기. 아이야! 아 이놈의 보자기권 진짜. 아무 때나 다 튀어나오네 씨. 아 왜 또 쫓아와. 엥? 아 저 상태에서도 내가 상호작용 키를 눌러야 애가 버튼을 누르나 보다. 눌러. 어 내가 이 키 연타하니까 얘 버튼 두 번 누름. 이런 느낌이구만. 난 시네마틱 저 장면이 나오면은 알아서 진행되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뭐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사다리가 있는데 너무 높아서 가지를 못하고요. 오른쪽으로 더 가면 이상한 바리게이트가 있고요. 그 바리게이트 앞에 옴교가 있고요. 알겠고요. 옴교 건물 들어가기 개빡세게 생겼네요. 보안이 왜 이렇게 철두철미하지? 아 로봇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함인가? 여기 닿으면 죽나? 아 이게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점프? 아 오 점프로 이게 넘어가지네. 밧줄 타고 하나 둘 셋 넷 밧줄 내리고 상호작용 하면은 전력이 꺼지겠지? 아주 정확해요. 지금이에요? 아 빨리 핫! 다시 올라오겠지 레버? 아니야 안 올라오네.
나의 허둥댐은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이거 내리고 저 리프트냐? 불이 들어왔는데? 뭐 여기에서 우리 만능이를 꺼내가지고 오른쪽으로 두 번 파파 상호작용 미리 타고 있으면 알아서 잘 오겠지. 가자. 아, 버튼을 눌러야 작동이 되나봐요. 다시 한번 더. 근데 이러면 레버 다시 올라가면서 리프트가 꺼져야 정상이 아닐까요? 제작진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사다리 있는데 왜 이건 못타요? 야, 여기에서 멀쩡한 게 없어. 다 의심해야 돼, 다. 오른쪽에 생생한 소리 나는데? 뭐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니. 아, 살았다. 나 너무 불쌍한 것 같지 않아? 삶이 너무 불쌍해. 그냥 끝내줘. 가위바위보 건으로도 녹아버리는 사람인데 별로 높지도 않은 1m 높이에서 떨어져도 그냥 죽어버리는데. 상호작용? 어? 아, 리프트가 리프트였구나. 저 위쪽에 있는 게. 여기서 다시 올라가죠. 파이프를 붙잡고. 올라가고. 점프. 아. 여기도 점프? 잠깐만요. 저기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는데? 아, 밑에 뭐가 있네. 그럼 여기에서 밑으로. 응. 이런 식이구만. 밀고, 밀고. 밀고, 밀고. 좀 늦은 것 같은데. 어휴, 됐다. 어휴. 아, 앉아, 앉아, 엎드려. 그렇지. 아이고, 세상에. 기어간다. 이걸 내리면 잠깐 꺼지는구만. 근데 금방 다시 켜지네. 그렇다는 건 우리 만능이를 꺼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상호작용하고 나는 겁나 빠르게 뛰는 거지. 오이야. 레버 내려버리고 다 꺼졌다. 드디어 코일의 전기가 다 꺼져버렸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아야 내 머리. 아, 방금 좀 세게 부딪힌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가면 점프할 수 있고. 핫! 상호작용? 어, 저기 로봇 있다.
그걸 당기면? 뭐지? 전력이 왜 생기는 거지? 여기로 유인하라는 건가? 설마? 아니, 개호바잖아요. 으아! 쟨 손도 없어, 심지어. 가위, 바위, 송곳, 이 자식아! 이거 레버 내리면. 아, 야, 리프트에 그, 버튼이 다시 한번 상호작용이 되네. 아까 버튼이 꺼져 있었는데. 이걸 하면 위로 올라가고, 파이프를 잡고. 아, 뜨거워! 내렸다가 오씨 이게 뭐야? 스팀 천국이다. 지금이다. 아이씨 때룻. 아, 담금주가 되어버렸? 이거 내가 봤을 때 플랫폼머를 잡으면 안 되고, 한 번에 점프를 성공해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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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말이죠. 나이스. 요거 타고, 다시 내려갔다가 잡고 올라갔다가 명령어가 부족해. 이렇게 해볼까? 한 칸 갔다가 내려가고 하나 둘 셋. 뭐야? 엥? 잠깐만요. 저게 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냥 직진이 되는 거였어? 아니 뭔 씨? 그걸 나 잘못 눌렀어.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갔다가 너무 많이 간 거 같은데? 아닌가? 이 정도 가는 게 맞나?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이스. 당기면 어떻게 돼? 아, 이게 떨어지는구나.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지? 왜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아이고, 큰일이 날 뻔했어요. 와, 소리 딱 듣자마자 왼쪽으로 가는 거 멈추고 바로 오른쪽으로 턴하는 거 보셨습니까? 야, 기가 막힙니다. 플레임 생존 본능. 야, 오, 타이밍 미쳤다리! 와, 그냥 누른 거였는데 타이밍이 맞아 불었네. 아이, 놀래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만능이는 같은 로봇이니까 적대 관계가 아니지 않을까? 넌 뭐하니? 하비? 어, 로봇이 반응을 안 하네. 확실히. 자, 내려서 이제 코일의 전기를 없앴고, 전기를 없앴으니 우린 밑으로 내려갈 수 있죠. 기어서 가봅시다. 로봇 온다. 형! 아, 쓸데없이 촉은 좋아가지고
분명히 날 안 보고 있었는데. 갔다 갔다. 어 잠깐만요. 왜야 송곳. 자 결국에는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계속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돌려야 돼. 다 돌렸네? 뭐야? 아 진짜 살짝만 돌리면 되는 거였네. 스팀이 다 꺼졌어. 오? 근데 우린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냐? 이게 뭐지? 지금 발열 환풍 팬이 꺼졌거든? 이걸 과열시키는 게 목적인가 봐. 근데 위로는 어떻게 가지? 여기 막다른 길이네요. 이 상자는 뭘까? 어? 아 이거 올라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만능이 활성화할 때 화면에 초록 바둑판 무늬로 칸수를 조절하면 편하실 듯 합니다. 아 격자가 아 격자가 장식이 아니구나. 아 지금 알았어. 나 바본가 봐. 근데 올리면 나 어떻게 올라가? 아 그럼 이건 이 상자를 올리는 용도가 아니라 발판 용도인가 보다. 잠깐만요. 저기요. 가려서 해킹이 안 되거든요. 갑옷이. 아니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저 상자가 없어도 올라갈 수 있거든. 아 여기서도 조절이 가능하군요. 오케이. 더 올려볼까? 안 올라가네? 아, 야 상자를 저기에다 끼워 넣어서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관건이네. 진짜 너무너무 귀찮지만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어요. 네 칸을 한꺼번에 떨어져 버리면은 전 죽기 때문에. 얘 되게 이 노트북 연결할 때 소리 ASMR 아니냐? 얘 듣기 좋은 듯. 그러면은 이건 뭐야? 아, 우리 만능이를 한 번에 오른쪽으로 보내기 위함이었구나. 그랬구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 아, 나 이때까지 다 눈대중으로 했었어. 격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변한대.
하고 이거 당기고 잣됨. 그러면 만능이가 두 개를 다 하게 하자. 하나 둘 하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가라 만능! 이름값을 해! 그렇지! 완벽했어! 어? 과열돼서 꺼졌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저기로 다시 나가야 된다는 건데. 자자자자자 간다! 점프! 나이스. 뭐지 방금 머리 박았는데. 괜찮니 너? 저로 내려가면 딱 아까 막혀있던 곳으로 돌아오게끔 설계가 되어있군요. 아주 훌륭합니다. 옮겨 옮겨. 도대체 저기가 뭐하는 집단이길래. 뭘 집을 수 있지? 뭘 집을 수 있지가 아니라 이미 집어져 있네. 그러면은 집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와서 그걸 다시 놔주시면은 매우 감사할 것 같아요. 포크레인 씨, 포크레인 맞냐? 인형 뽑기 씨? 이렇게 하고 넘어와서 점프. 이게 뭐야? 여기가 옮겨 건물이야? 이거 왜 안 꺼지는데? 여기로 올라갈 수 있나?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에? 아, 이거 사다리였어? 뭔? 리프트를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헉! 타이밍에 맞춰서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아래, 아래, 왼쪽. 제발 타이밍! 후! 정확하게 할인당해버려! 아, 저 일단 저 앞까지 가서 멈췄다가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멈췄다가 한 칸만 가면 되잖아. 아니지, 두 칸을 연속으로 가야지. 그래야 안전할 것 같아. 자, 한 번에 지금 그라지. 이제 밑으로 하나 둘 한 칸 가면 뭐야 더 못 가? 아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구나. 이게 뭐야? 어머머머머머머머머 뭐 지나갔어 이상한 거. 이게 뭐니?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는데? 어? 쟤 아까 나 덮쳤던 애 지금 나 쫓아오고 있어요? 아니 고개를 기어오신다고요? 아니 많이 낑겨 보이시는데 잠시만요.
자, 멈추지 말고 빠르게 오른쪽으로 쭉. 계속 가, 계속 가. 그 무엇도 나를 멈추게 하는 요소가 없어. 그냥 쭉 가면 돼. 닫아. 너 닫는다고. 닫는다고 못 올 것 같진 않아서 안 닫았는데, 안 닫았지. 자, 나온 다음에 바로 닫아버리기. 와, 이걸 못 오네. 어, 부순다! 와! 죽었어? 어, 다행이다. 와. 아, 여기 레버가 있어서 그냥 돌렸는데 이게 떨어졌네. 떨어져서 정확하게 머리를 가격했어. 와. 대박.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은 어떻게? 이걸 내려? 내린 뭐가? 아, 스팀이 꺼졌구나. 난 이대로 쭉 가고. 어, 야, 뒤질 것 같은데? 한번 살짝 옮기고. 됐다, 빨리. 휴, 살았다. 생각해보면 이 프로그램, 그 해킹 자체가 프로그래밍 하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용량을 오히려 이제 우리가 코드를 만드는 그런 형식이어가지고 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어? 어? 잠시만요. 네? 이게 뭐야? 다시 한 번 더? 만능이가 레버를 돌렸더니 스팀이 더 나오는데? 만능아? 아... 어?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작동을 시킨 다음에 내가 여기로 가면 되잖아. 가 있으면 되잖아. 내가 이거 작동하고 내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야, 여기에서 가장 큰 주적이 뭔지 알아? 무섭게 생긴 로봇이 아니야. 바로 스팀 할인맞이.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먼저 가볼까? 이게 뭐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리 떨궈놓자. 언젠가 필요하겠지. 아, 어디, 아, 씨, 파이프 타는 거였나? 저 왼쪽 위에 파이프를 타서 뭘 어쩔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파이프를 타서 네가 뭘 할 수 있는 왜일까? 왜 있지?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진짜 낚시인가? 아, 난 진짜 모르겠네. 아, 저거 여기에서 퍼즐 풀고 왼쪽으로 돌아가야 되나 보다.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는 거겠지. 아, 오케이. 야, 화물을 총 3개를 실어야 얘가 정신이 돌아오네. 이렇게. 이럴 수가. 화물을 실어야 제 기능을 하는 로봇이라니. 우리가 아까 상자 던졌잖아. 밑에 쌓여있다고. 너무. 됐다. 이제 뭐해? 버튼 눌러? 저 어디 가니? 갔는데? 그럼 난 여기 들어가? 여긴 뭔데? 버튼에 반응이 없어요. 어? 어? 이게 뭐지? 이게 뭔가 했더니 지금 생김새를 보아하니까 그 자석이네. 유체 자석이야 이거. 유체 자석을 얻어가지고 만능이한테 주입을 했고요. 새로운 능력이 생겼어요. 이게 뭘까요? 실행을 해봅시다. 한번 뾰족 하고 마는데? 어쩌라는 거지?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뾰족을 써보자. 어? 아, 저 노랗게 생긴 오브젝트 앞에서 저 능력을 쓰면은 연장선이 되네. 오, 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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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퍼즐을 보면은 이게 왜 이런 거지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건 진행이 그냥 덜 됐을 뿐이야. 위로 올라가고. 그냥 솔직히 나는 이 게임 굉장하다고 생각해. 요즘같이 용량 미친듯이 처먹는 그런 막 고 그래픽 아니더라도 이런 단순한 그래픽과 단순한 연출로도 우린 지금 충분한 재미를 얻고 있잖아요. 이게 뭐임? 이거를 만능이가 먹으면 어떻게 되지? 방금 내가 뭘 본 거지? 이거 만능이가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아! 어? 아이고! 아! 어, 이게 당기니까 움직여지는구나! 아, 이해했어. 그러면은 만능이가 이거 흡수하고 그 상태로 오른쪽으로 계속 걸어가보자.
씨! 만능이가 날 죽였어. 호시탐탐 날 노리고 있었구나. 그러면 넘어지는 거를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피해야 되네. 튀어. 오케이. 우리 만능이 내가 맨날 부려먹기만 해가지고 호시탐탐 나를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구만. 나가타도 그럴 것 같긴 해. 역시 뭐든지 돈을 주면서 부려먹어야지. 우리 풀똥부처럼 말이야. 점프다요. 갈고리 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심비오트? 활동? 그럼 저기로 빨려 들어가나? 어? 됐다! 대박! 아 저게 팔이었구나! 손을 복원한 거야? 어 만능이 개쩐다. 진짜 만능이가 돼버렸네. 오씨. 내려. 오른쪽 엘리베이터가 불이 들어왔네. 이것도 설마 시간 제한 아니지? 와, 죽을 뻔. 오, 알아서 회수됐다. 역시 만능이. 말하지 않아도 똑똑해요. 이거 내가 조종하는 거냐? 어 그러네? 이거 내가 조종하는 거야? 그러게 이 게임답지 않은 액션성. 선생님! 야! 우와! 아니 너무 당황해서. 아 이거 뭐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떡. 뭐지? 아 밑에 파이프 있구나. 아 파이프를 못 봤네. 야 장작이 눈썰미 좋았다. 어 개빤노. 어? 저게 뭐지? 사람? 사람? 로봇?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저 로봇을 데려가고 있는 건가? 뭘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야, 건물 분위기 미쳤다. 오케이.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구만. 앙! 헥! 야, 두 번째 거가 더 어려워. 이거 봐. 달라. 됐다. 여기가 어디요? 로봇 배양실? 응? 아 자연스럽게 저 죽었습니다 이러고 누웠는데요? 아우 내는 안 볼란다 이러고 죽었는데? 아니 뭐 어떻게 해. 아 이게 살며시 내려가야 되나보다. 오케이. 경비로 버텼다. 응어? 아 이게 그건가? 실린더 뒤에 숨어 있어야 되나? 맞네. 안 돼.
라이트를 켜고 조용히 오른쪽으로. 아, 나 겁나 두리번 거려 쌌네. 집중 좀 해라 이래. 오른쪽에 로봇, 어? 뭐야? 왜 걸려? 왜 걸려? 왜 걸려? 왜? 왜? 앞맨 오른쪽에 있는 건 물이 부족했어? 아, 얘네가 물을 이렇게 투시해서 볼 수는 없나 보다. 물 건너에 있는 건 센서에 안 잡히나 봐. 아, 맨 오른쪽에 있는 건 물이 없네. 아, 없는 게 아니라 생겼다 사라졌다. 사라졌다 하네.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니? 물 생기나? 일단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아, 됐다. 이제 뭐해? 우리 만능이 심비오트 가볼까? 여기서 신비우스 발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물에 빠져야 되네. 앞에 지금 구멍이 있고요. 다 지우고 갈고리로 올라간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갈고리 떨어지면서 신비우트 하나 둘 셋 떨어지면서 신비우트. 뭐 하시는? 뭐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심비오트를 하고 내려가? 어, 맞네. 어? 오. 아, 약간 낚시처럼 됐네. 로봇이 먹었지만 만능이가 먹어버린. 멋있다 우리 만능이. 근데 어떡해? 어, 올라왔다. 저기까지 점프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으아! 점프. 으아! 어쩌라고? 왼쪽으로 점프하라고? 여기? 아, 여기 발판이었구나. 아, 뭐야. 아이씨. 도트 그래픽의 한계인가? 좀 잘 못 알아보겠다, 야. 어? 얘 이것도 먹을 수 있어? 안 되는데? 아, 지금 실린더가 막고 있어서 갈 수가 없구나. 어, 이거 상호작용이 되는데요? 일어나는 거 아니지? 이렇게 하면 저 로봇 먹나? 먹었다. 안 돼. 먹었다가 다시 나왔다. 그러니까 먹고 나서 더 왼쪽으로 간 다음에 상호작용. 기어가. 기어갈 수가 없네? 아이씨. 야, 가위바위보에서 보자기로 모든 걸 다 이겨버리는 로봇이 이런 것도 내가 열어줘야 돼? 만능이는 힘을 100% 쓸 수 없는 건가? 정말 귀찮다. 여가. 그렇지. 좋아, 좋아.
길이 생겼고요. 야! 아! 가라, 만능아. 넌 열심히 변신하고 가서 레버 내려라. 열려라 빨리. 그렇지. 뛰어. 어? 뭐야? 로봇이 인간을 돌보고 있어? 이게 무슨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할인 당할 뻔. 응? 어? 아, 야, 저거 아니. 하, 저 도전 가지였던 것 같은데.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잖아. 아니, 저걸 먼저 볼 걸. 아, 하, 이런 씨. 하, 어쩔 수 없다. 그냥 가자. 이건 또 뭐니? 그래도 한번 보자. 걸려나 보자. 앵에 가위바위 오 오랜만에 보네. 그래 여기 오른쪽 확인 안 했으면 또 궁금했을 뻔했다. 그지? 어? 왜 나만 저기 다 똑같은 애들이 있는데 왜 나만 가만히 있어보자. 패널을 건드릴 때 움직여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앉아 있어야 되나 보다.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앉아 있어야 되나 봐. 아 나도 애들인 척 했는데 아니 아 나 속상하네. 아 저긴 걸어가야 되는구나. 아 이거 잘 봐야 되겠다. 야 다시 자 정확하게 패턴을 파악해야 돼요. 점프 걸어가서 넘어간 다음 점프 해서 착지 점. 아 진짜 돌아버리. 점프 걸어가서 올라간 다음에 점프 히힛. 저도 애예요. 이건 뭐야? 뜬 아니 왜 두 칸씩 점프해! 아니 이 정도면은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들어가 볼까? 들어갈 수 있어요. 안녕 얘들아. 동생 찾고 있나 보다.
어. 동생, 동생. 그래, 과거 회상했을 때 동생이 계속 있었거든? 동생 찾고 했었네. 못 들어가나? 내가 뭐 인류를 위해서 뭘 어쩌고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동생 찾는. 엄마. 어, 다행이다. 윈. 아, 오케이. 이해했고요. 그니까 밑에가 뚫려있는 발판을 밟으면 반대편은 올라가고 여긴 내려간다 이거잖아. 이렇게 내가 다시 돌아갔을 때 발판이 다시 내려오냐 이것도 좀 관건이거든. 다행히 그러지는 않고 이거 밟으면 내려가지 않나? 오, 스티바리! 그럼 여기로. 어? 애들을 이게 뭐야? 난 그냥 잘 키우는 줄 알았더니 어? 벗겨졌. 다시 데려가는데? 오 마이 레버가 있는데? 불이 완전히 꺼졌다. 난 사람을 잘 키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저 무슨 선을 연결해가지고 그 VR 중독자로 만드는 게. 에? 잠시만요 선생님, 저 레버 어떻게. 그 일 중독자로 만드는 게 목표인가 봐. 저기가 내려갔다는 건 그만큼 다른 발판이 어딘가로 높이 올라갔다는 얘기. 아, 아, 레버를 당겨서 여기 스팀이 완전히 다 꺼져버렸어. 오케이, 그럼 여기로 올라감. 팀 끄고 저 상자를 더 밀어지지가 않기 때문. 아니, 사다리를 타려면 꼭 밑으로 떨어져야 돼? 아이씨, 귀찮네. 여기서 상자를 당겨서? 여기다 고정시켜 놓으면은 이게 안 내려. 안 그렇다면 이걸 당겨가 아니라 밀어. 이걸 무게로 못 쓰면 그냥 고정시켜야지. 그치?
음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려찍지 마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고마워요! 수고하세요! 아, 여기로 왔네. 곧. 와씨. 야, 이 게임의 80%는 이 집만 하다가 끝나는 것 같은데? 무슨 배수구 탐험 게임도 아니고. 내리면 불 다 꺼지고. 왜 오른쪽은 안 꺼지실까요? 어? 꺼지려면 좀 한 번에 꺼지게 해놓지. 속상하게 말이야. 야, 그러고 보니까 불 붙어서 죽는 데드씬은 한 번도 본 적 없지 않냐? 한번 불 붙어볼까? 라고 말하니까 불이 안 나오네, 이제 또? 저기도 어린아이가 VR기기 쓰고 굉장히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방금 뭘 끈 거지? VR 기기를 껐더니 얘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어. 여기가 어디지? 탈출해야 해. 오. 제가 발판을 밟아서 여기가 열렸고요. 어? 갑자기? 죄송. 제가 동생이야? 동생이 맞을까? 아유, 뭐 모든 발판이 다 부서지네. 나 뭐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내가 건드리는 모든 전자기기가 다 고장나. 자, 이제 불에 대어보자. 이런 데드씬. 간다. 휴. 가까스. 어, 불이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저걸 밟고. 아, 진작에 밟고 그렇게 갔었어야 됐는데. 이거를 아니, 뭐 하시는 이거를 훅 올라가서 누르고. 점프. 만능이를 쓸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상호작용? 내가 가면 죽을 것 같지? 가봐야지. 어? 한 칸 더 가야 되는구나. 가자. 이제 보스전인가? Let's go. 개무서운데 이거 그냥 앞으로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뭐야? 어, 어떻게 된 거야?
침... 아니... 만능이가 감염됐어? 저 빨간 빛에 쓰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만둬! 내가 야동 본 기억을 뒤지지 말라고!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어? 내가 지금 뭘 물고 있어? 지금? 이 키를 누르니까 아 오케이 물고 놔 오케이 아 당기면? 어? 내가 본 충격적인 야동을 보고 지금 멘탈이 나왔구나.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 그래 같이 야동 보러 가야지! 가자! 만능이가 지금 저걸 뜯어내려고 하는 걸까요? 뜯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 계기판이 있었구나. 헉! 우와! 저걸 당겨달래. 아 선을 시간 제한내로 저 선을 빨리 연결. 야! 와이씨! 오케이 오케이 연결을 전부 다 해서 저 중앙에 있는 코어를 만능이가 제압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조짐. 어, 안 조짐. 기다렸다가 지금이야? 느린데? 아 이렇게 만능이도 죽고 나도 죽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졌다고 한다. 개빠르게 그냥 가. 점프 올라가요. 하, 타이밍 진짜 아슬아슬하게 해놨네. 아 이게 내려가면 안 되는 거구나 애초에. 아 이렇게 저 왼쪽 위로 가야 되네. 사다리는 그냥 떨어졌을 때 어? 아 저기 어떻게 가는 거지? 못 가는데? 왼쪽으로 가는 건 맞는.. 아 파이프를 타는 건가 봐? 이게 파이프네 지금 보니까. 조진 것 같은데? 아니 아까 파이프를 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로봇이 깨어나거든? 아 아니구나 이거 발판이 있구나. 한 번에 가야돼 한 번에. 로봇 깨어났다. 쫓아온다. 어 이거 개빨리 오는데? 오케이 자 저 전선을 찻! 오케이 어 나 죽을 뻔. 주기가 무슨 일이야. 아니 주기가 너무 빠르잖아요. 야 깜짝 놀랐네. 거의 뭐 심장 뛰듯이 뛰네. 아니 도움 닫기 해야 되는데. 지금. 점프! 엄마 무서워. 기다렸다가 잠깐 야 어? 기다렸다가 오케이 아 오바야. 자
자, 여기서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터지는 거 보고 점프. 무너진다! 아, 됐다. 좋아! 전선! 만능아! 우리 만능이가 해내나? 허? 와. 연출 대박. 안 돼, 우리 만능이 원래대로 돌아왔네? 뭐야? 죽어? 헐! 아, 이제 만능이가 코어가 돼서 살아가는 건가? 아, 그냥 파괴시켜버렸네. 안 돼, 우리 만능이. 어? 오. 와, 다 녹아버린다. 우와. 이렇게 애들을 구원해주고 인류를 로봇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준 우리 만능이에게 명복을 빌면서 게임이 끝났네요. 동생은 내가 봤을 때 아까 그 환풍구에서 레버 내려가지고 깨우게 한 게 맞는 것 같아. 그 도전과제, 숨겨져 있던 도전과제까지 하면은 진엔딩이 있을까? 아니, 내가 봤을 때 진엔딩은 따로 없어. 왜냐면 이 게임의 용량은 50메가니까. 어쨌거나 뭐 애들 다 해방됐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동생 이겼지. 동생 잘 찾았겠지. 여기 어치브먼트가 있거든요? 도전과제. 도전과제가 11개나 있네?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왓? 다섯 개나 못 찾았어? 아씨. 어떡하지? 해볼까? 일단 챕터를 나눠서 할 수 있네. 개꿀이네. 오케이, 하나씩 찾아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도전과제 하나 이건 것 같은데. 플루이드 4. 나랑 똑같이 변하잖아. 대박. 좋아요. 도전과제 하나 달성했고. 하나, 둘, 셋, 넷. 네 개만 찾으면 돼. 청소는 뭘까? 정말 진짜 감도 안 오는데. 청소의 중요성에 대해 잊지 않았다. 어딜 청소하라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더러웠던 적이 있어? 게임을 하면서? 아까 그 세수했던 곳이요? 여기? 한 세수 10번 하면 되나? 어? 야,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씻어야 되나봐. 아닌가? 맞아! 야! 대박! 볼일 보고 화장실, 아니, 화장실에서 손 씻는 거 맞지, 그지, 이거지! 야, 씨. 와, 세 개 남았구요. 아니, 이거랑, 이거. 모짜렐라 토마토 소스에 관한 건 여기 없어용? 전혀 없어용? 이게 뭔 소리냐? 일단 초반부터 시작을 해볼까? 어떤 사람은 현실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완전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자. A few moments later. 아, 이거 훈수 받습니다. 여기에서 괴물이 문 열고 나오면 오른쪽으로 점프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왼쪽으로 가서 점프하라고? 그럼 같이 죽어. 어? 아니네? 어? 이게 들어가죠? 어머!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진짜 인간이 이러고 있었구나. 어머, 벗는 걸 거부한다. 헐. 이래서 도전 과제가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와, 아야 근데 되게 아이디어 좋았다. 버티클 이스케이프가 아 사다리 관련인가? 근데 어디 사다리? 당신은 위험의 가장자리를 추적하는 젊은 추격전을 목격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야, 일단 숨겨진 도전 과제 달성하기 위해서 걔한테 한번 물리겠습니다. 야! 오, 이 데드신 처음 봐요. 그리고 그것도 안 했어. 내가 너무 게임을 잘해가지고 하수구에서 그 물웅덩이 밟고 미끄러져 떨어지는 거 일단 이거 밟고 전기도 감전돼서 죽은 적 있잖아. 아, 고압에 막 감전되는 거? 공장 들어가기 전이야. 거대지네한테도 죽어봤어요. 여기 안 걸려봤거든? 고압 코일에는 닿아서 죽어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닿아본 적이 없어. 이건 데드신조차 안 나오는데? 육아 로봇한테도 어그로 겁나 끌어가지고 죽어보자고? 여기야. 아, 얘한테 먹혀보자고? 어? 맞네? 야, 생각해보니까 얘한테 먹혀본 적이 없어. 아니, 근데 애초에 얘한테 먹힐 수가 있... 먹히네? 오! 자, 새로운 데드신 얻었는데 아직도 도전과제가 안 열렸어요. 오케이, 해왔노. 이거 어디 있을까? 일단 데드신은 못 찾겠으니까 냅두고 다른 도전과제부터 해보자. 환풍구에서 쫓긴 적 몇 번 있던데 그때 안 죽으시지 않았어요? 그런가? 여기서 왼쪽 건물 문으로 가보자고? 어? 뭐야? 야! 대박! 아, 여기 갈 수 있었던 거였어? 어, 여기 들어가지니까 여기 새로운 장면이. 헉! 로봇이 인간을 세뇌시키고 있네, 여기서? 어, 대박! 대박! 도전과제 달성했다. 오케이, 하나 찾았고요. 마지막 히든 말고 이거 하나 남았다, 사다리. 일단 피자 도전과제보다 전이기 때문에 이게 초반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도전과제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디 있을까? 이건가? 이 사다리를 타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 뒤져. 오른쪽 엘베에서 오른쪽으로 바로 뛰어보라고요?
여기서 바로 뛰어내리기. 어? 뭐야? 어? 애들이 뒷걸음질 친다. 아! 아니 이게 아니라. 아 대박. 아 이거 도전과제 되게 잘 숨겨놨네. 근데 저길 어떻게 가지? 여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제 애들이 있다, 생존자들이 몇 명 있다 이런 거를 지금 넌지시 알려주는 그런 도전과제였던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무사히 엔딩도 보고 기본 도전과제도 전부 다 달성을 했습니다. 숨겨져 있는 요소들이 은근히 많아서 좋았네요. 이게 과연 진짜 50메가짜리 게임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게임이었어요. 그냥 50메가짜리인 걸 감안해서 괜찮았다는 거지 막 엄청 대작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진짜 옛날에 그 고전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아주 노멀한 스토리의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숨겨져 있는 도전과제는 달성을 하지 못해서 좀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전 여기서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보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